뭘 줘요? 루나야, 뭐 줘요? 단무지. 단무지 줘요? 자, 여기. 맛있다, 단무지 좋아? 아빠가 좋아, 단무지가 좋아? 단무지. 뭐라고? 단무지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오늘은 짜장면 세트 준비해봤지. 짜장 두 개, 탕수육, 군만두까지. 어쩌다 보니 두입 컷에 먹었네, 홍삼. 빵! 17시간 공복 상태입니다. 맛있겠다! 먹자! 한 그릇에 투입 컷이잖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탕수육 먹어볼까? 잘라서 먹자.
만족감 대박입니다, 진짜. 그만둬. 와 진짜 맛있는데요. 사실 요걸 시키기 전에 아 짬뽕을 시킬까 짜장면을 시킬까 막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365일 같이 딱 하나만 선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달라지는데 혼자 시켜 먹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옆에서 짬뽕을 딴 사람이 먹고 있다 이러면은 아 짬뽕 먹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그냥 짜장면 아예 두 개 빡 시켜가지고 먹으니까 아주 만족감이 남다릅니다. 짬뽕 생각은 나지도 않는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탕수육도 맛있어. 찹쌀 탕수육이라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원래는 부어 먹는데 소리를 조금이라도 바삭바삭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붕어파예요? 찍먹파예요? 저는 사실 깔먹파입니다. 요 소스를 위에다 붓지 않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부으면 밑에는 이렇게 소스가 묻었는데 위에는 바삭바삭한 걸 유지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깔먹을 지금 먹을까? 밑에는 소스, 위에는 바삭바삭. 먹어보죠. 고기가 이렇게 나 고기예요 하면서 큼직큼직하게 썰어져 있어서 좋네요. 옛날에 어릴 때 먹던 짜장면에는 고기가 거의 안 보였는데 한 1995년도, 6년도, 98년도 요쯤에 그때 안 태어난 분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반갑습니다. 짜다. 잘 먹었습니다. 영상 맛있게 보셨다면 혹시나 이 영상 보고 짜장면 시키셨다면 좋아요 꼭 누르고 댓글도 하나씩 꼭 남겨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오, 배 터질 것 같아.